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에디션 얼룩 뒤의 비밀 로제타 부클럽 옹김 출판사 도서출판 로제타 주홍색 연구에서 홈즈와 왔으니 처음으로 만나 룸메이트가 된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작품의 사건 발생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소개된 셜록홈즈 사건들은 60편의 장단편이 있는데요. 이 60편의 작품들은 작품 발표 순서와 작품 속 사건 발생 순서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셜록홈즈 첫 발표 작품은 1887년에 발표된 주홍색 연구죠. 하지만 사건 발생 순서로는 18번째 발표한 글로리아 스콧이 홈즈가 해결한 첫 번째 사건이죠. 그래서 종종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읽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작품 발표 순서를 따라 읽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건 발생 순서를 따라 읽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말이죠. 제 생각으로는 작품 발표 순이나 또는 좋아하는 작품 순서로 읽어도 좋지만,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읽는 편이 작품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셜록홈즈 시리즈 에디션을 통해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작품을 소개해 왔는데요. 홈즈가 대학교 재학 중일 때 맡은 첫 번째 사건, 글로리아 스콧과 탐정사무소를 개설하고 새내기 시절 맡은 첫 대형 사건, 머스그레이브가의 의식문, 그리고 왓슨과의 만남이 포함된 주홍색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주홍색 연구에서 처음으로 만나 룸메이트가 된 홈즈와 왓슨은 이제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얼룩뒤의 비밀은 왓슨이 홈즈의 전기작가로서 함께 참여한 첫 사건이기도 합니다. 얼룩뒤의 비밀은 전 시간에 소개한 주홍색 연구로부터 2년 후인 1883년 4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계부와 함께 살고 있는 결혼을 앞둔 두 자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어 사건 해결 과정이 특히 흥미로운 작품으로 허를 찌르는 반전 또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완벽한 엔딩을 선사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탐정으로서 보다 관록이 붙은 홈즈의 활약을 기대하며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천재적인 사립탐정 셜록 홈즈 홈즈의 친구이자 동료이며 작품의 화자 존 왓슨 박사 헬렌 스토너 사건 의뢰인 줄리아 스토너 헬렌의 쌍둥이 언니 그라임스비 로일러 박사 헬렌 스토너의 계부 퍼시 아미티지 헬렌 스토너의 약혼자 휘파람 소리의 주인공 정체불명 일장 새벽을 달려온 의뢰인 나는 지난 8년간 친구 셜록홈즈가 해결한 70여 건의 사건들을 노트에 기록해왔다. 그 수많은 사건 중에는 기괴한 사건과 몇 가지 유쾌한 사건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다양한 사건들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은 서리주 스토크모론 지방에서 일어난 그 유명한 로일러 지방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은 나와 홈즈가 베이커가의 방을 빌려 함께 생활할 때 일이다. 1883년 4월 어느 날 아침, 나는 홈즈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늦잠을 즐기는 홈즈가 오늘 아침에는 웬일인지 양복을 갖춰 입고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벽난로 위의 시계는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평소와는 다른 홈즈의 행동에 놀라 눈을 깜빡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 있었기에 잠을 깨운 그에게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다. 워슨, 문을 두드려. 자네를 깨우게 되어 미안하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엔 다들 이렇게 깨어날 운명이었던 모양일세. 누군가 문을 두드려 허드슨 부인을 깨웠고 그녀는 나를 나는 또 자네를 이렇게 깨운 거야. 홈즈 대체 무슨 일인가? 화재라도 났나? 아닐세, 의뢰인일세. 젊은 숙녀분이 무척이나 흥분한 기색으로 나를 찾아왔다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만나고 가야 한다고 하는 모양이야. 젊은 숙녀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대도시의 거리를 헤매고 찾아와서 요란하게 문을 두드려 사람을 깨운 걸 보면 뭔가, 그럴듯한 심각한 사정이 있지 않겠나. 그게 만약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왓슨 자네가 처음부터 동참하고 싶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 아무튼 나는 자네한테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싶었네. 그런 일이라면 내가 빠져서야 되겠나. 내 입장에서 홈즈의 전문적인 조사에 함께하는 것보다 더 짜릿한 일은 없었다. 홈즈가 늘 논리라는 토대 위에 직관에 따른 신속한 추리로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나는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프리나케 옷을 갈아입고 몇분뒤 친구를 따라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다. 검은 드레스 차림에 짙은 베일을 들이운 숙녀가 창가에 앉아있다가 우리가 들어서는 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이쪽은 절친한 버시자 동료인 왓슨 박사고요이 친구 앞에서는 저한테처럼 뭐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허드슨 부인이 친절하게도 벽난로 불을 지펴 주었군요. 불 가까이 와서 앉으시죠. 떨고 계신 걸 보니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저는 추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홈즈 홈주 씨. 홈즈의 말대로 자리를 바꿔 앉으며 여자가 말했다. 그럼 왜 그러시죠? 무서워서요 훔즈 씨.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얼굴을 덮고 있던 베일을 걷었다. 애처로울 정도로 불안해하는 기색임을 알수 있었다. 잔뜩 찌푸린 어두운 얼굴에 두 눈은 사냥꾼의 추적을 받는 짐승처럼 겁을 먹고 있었다. 이목구비나 겉으로 보기에는. 서른 살쯤 되어보였으나 초췌한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셜록 홈즈는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하는 날카로운 눈길로 그녀를 쓱 훑어보았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홈즈가 몸을 굽히며 여자의 팔을 토닥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자를 달래려는 듯 상냥했다. 우리가 곧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요. 보아하니 오늘 아침 기차를 타고 오신 모양이군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장갑 낀 왼손으로 왕복 기차표 반쪽을 쥐고 계시는 게 보이는군요. 일찍 집을 나선 게 틀림없는데 이륜마차를 타고 험한 길을 한참 달려서야. 기차역에 도착했군요. 숙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내 친구를 떨어져라 바라보았다. 뭐, 무슨 비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홈즈가 싱크 웃으며 말했다. 겉옷 왼팔에 진흙이 튄 자국이 옛일곱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자국이 아주 생생하군요. 그렇게 진흙이 튀는 건 이륜 마차를 타고 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요. 마부의 왼쪽에 앉아서 오셨군요.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6시 전에 집에서 나와서 6시 20분에 레더헤드에 도착했죠. 그래서 워털루행 첫 기차를 탔습니다. 홈즈 씨. 저는 이런 긴장 속에서는 더는 못 살겠어요.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전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저는 의지할 사람도 없답니다. 저를 아끼는 어떤 분만 빼고는요. 그런데 그분도 워낙 어려운 처지라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홈즈 씨에 대해선 진작에 듣고 있었습니다. 파란 도시 부인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간절히 도움이 필요했을 때 홈즈 씨가 도와주셨다고요. 이곳 주소도 부인이 가르쳐 주셨죠. 홈즈 씨 저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둘러싼 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보여 주세요. 지금으로선 홈즈 씨의 수고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한두 달 안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땐 제게도 돈이 생긴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감사할 줄도 모르는 여자라는 생각은 안 하시게 될 겁니다. 홈즈는 자기 책상에 가서 자물쇠를 열고 이제까지 그가 도움을 준 사건들을 기록한 작은 책자를 꺼냈다. 버린토시라 아, 생각이 납니다. 오팔 보석 머리 장식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왓슨, 이 사건은 자네를 알게 되기 전의 사건이라네. 내가 파란 토시부인의 사건을 맡았던 것처럼 아가씨의 사건을 맡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군요. 보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 자체가 보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부터 쓰게 될 얼마간의 비용을 지불하실 요량이라면 형편이 되는 대로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홈즈 씨,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 두려움이 너무나 막연하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들까지 모두 다 의심스럽기만 해요. 남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일들까지도요. 제가 망설임 없이 도움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의 눈으로도 이건 신경이 몹시 예민한 여성이 갖는 망상쯤으로밖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저를 달래주면서도 눈길을 피하려고 하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하지만 홈즈 씨는 격겹이 위장한 인간의 악한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들었답니다. 홈즈 씨라면 저를 둘러싼 위험을 어떻게 물리치고 가야 할지 조언을 해 주시리라 믿어요. 새겨 듣고 있으니 어떤 일이 아가씨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시죠. 2장. 의문의 휘파람 소리 저는 헬렌 스토너라고 합니다. 개부와 함께 살고 있죠. 개부는 서리주 서쪽 경계에 있는 스토크 모런의 로일럿 집안의 마지막 후계자입니다. 로일럿 집안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색슨 계통의 가문이지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홈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때는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소유한 땅이 북쪽으로는 버크셔까지, 서쪽으로는 햄프셔까지 뻗어 있었다고요.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연달아 나온 상속자 네 명이 모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낭비벽이 심했던 데다 도박에 미친 상속자가 집안을 말아먹고 말았지요. 남은 재산이라곤 땅몇 에이커와 200년 된집한 채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저당 잡혔고요. 마지막 상속자는 그곳에서 가난한 귀족으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제 계부가 바로 그의 외아들인 로일럿 박사입니다. 계부는 그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의대를 나온 뒤에 캘커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뛰어난 의술과 굳은 의지로 큰 병원을 세웠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 몇 차례 도둑이 들자 분노를 폭발시켜 현지인 집사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사형은 면할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시리에 빠진 채 의기소침해져서 영국으로 돌아왔죠. 로일러 박사는 캘커타에서 제 어머니랑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인 벵골 포병대 스토노 소장과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가부가 됐죠. 저는 줄리아라는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한 건. 우리가 두살 때였어요. 어머니는 재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연수입이 천 파운드가 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재혼하신 뒤에 당신이 돌아가시면 전 재산을 계부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셨어요. 우리 자매가 결혼할 경우엔 각자에게 연간 일정액을 준다는 조건으로요. 어머니는 우리가 영국으로 돌아온 직후 돌아가셨습니다. 8년 전에 일어난 크루역 근처의 열차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그 뒤로 계부는 런던에서 개업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우리를 데리고 스토크모론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로일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옛 저택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만으로도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개부가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웃사람들은 로일럭 가문의 예 터전으로 돌아온 괴부를 처음엔 너무나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괴부는 이웃과 왕래하며 사귀는 걸 싫어했죠. 집에만 틀어박힌 채 좀처럼 바깥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신 땅을 밟고 지나가려는 사람을 보고 쫓아가서 싸움을 할 때만 밖에 나왔죠. 미쳤다고 생각될 정도로 폭력적인 기질은 집안 대대로의 내력이라고 하더군요. 개부는 열대 지방에서 오래 살다 보니 그 기질이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기 창피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중 두 번은 즉결 재판까지 간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개부는 마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계부의 모습만 봐도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계부는 괴력의 소유자인데다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거든요. 지난주엔 계부가 마을의 대장장이를 다리 난간 너머로 집어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개울에 빠뜨린 거죠. 저는 있는 대로 돈을 끌어모아서 그에게 배상을 해주고서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부가 친구로 삼는 사람은 유랑 집시 뿐이에요. 그 유랑민들에게 개부는 집안의 상징적인 소유지로 남아있는 들장미로 덮인 땅몇 에이커에다 집시들이 천막을 치고 머무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천막에 들릴 때마다 개부는 환대를 받았지요. 때로는 몇주 동안이나 그들과 어울려서 떠돌아 다니기도 했고요. 또 개부는 인도의 거래처에서 배달해주는 인도 동물을 무척 좋아해요. 지금도 치타와 개코 원숭이를 기르고 있죠. 그 녀석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기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동물 주인인 개부 못지 않게 그 동물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가련한 줄리아와 제 삶이 어떠리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려는 하인조차 없어서 우리는 오랫동안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어요. 줄리아가 죽었을 때 나이가 고작. 서른이었는데 머리가 벌써 하얗게 새기 시작했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가씨의 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벌써 2년이나 지났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게 바로 줄리아의 죽음에 대해서였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 우리는 신분이나 나이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죠. 우리에겐 이모 한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의 동생으로 성함은 아너리아 웨스트 페일이라고 합니다. 독신으로 해로 근처에 살고 계세요. 우리 자매는 계부의 허락을 받고 어쩌다 잠깐씩 이모댁에게들리곤 했지요. 줄리아는 2년 전 크리스마스에 이모댁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해군 소령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약혼 사실을 알리자 개부도 반대하지 않더군요. 그렇지만 결혼식이 보름도 남지 않았을 무렵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저에게서 제 유일한 친구를 빼앗아갔답니다. 홈즈는 머리를 쿠션에 파묻고 두 눈을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홈즈가 청했다. 그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난 무서운 사건은 낙인처럼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원의 저택은 매우 오래되었어요. 지금은 한쪽의 부석 건물만 사용하고 있죠. 침실은 모두 1층에 있고 가운데에는 거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은 노일러 박사가 쓰고 두 번째는 줄리아. 그리고 세 번째 침실은 제가 썼지요. 침실끼리 통하는 문은 없고 세 방이 모두 다 같은 복도로 문이 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구조가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세 방은 전부 잔디밭 쪽으로 창문이 나 있어요. 그 운명의 밤. 로일럽 박사는 일찍 침실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개부가 잠들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줄리아는 개부가 평소에 즐겨 피우는 인도산 담배의 독한 냄새에 시달리다 못해 제 방으로 건너왔거든요. 줄리아는 한참 동안 제 방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11시쯤인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문간에 멈춰 서더니 돌아보고 이렇게 묻더군요. 있잖아 헬렌.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한밤중에 휘파람 소리 들은 적 있니? 아니 없는데? 제가 대답했죠. 혹시 헬렌, 내가 자다가 휘파람을 부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어? 왜 그러는데, 언니? 요 며칠 동안 새벽 3시쯤 되면 늘 휘파람 소리가 들려. 낮은 소리지만 아주 뚜렷하게. 내가 깊이 잠드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꼭그 소리에 잠이 깨지 뭐야?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어. 옆방이거나 잔디밭에서겠지? 그래서 너도 들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듣지 못했는걸? 농장에 집시들이 분게 아닐까? 아,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잔디밭에서 불었다면 헬렌 너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을까? 글쎄, 뭐, 나는 언니보다 잠이 깊잖아. 뭐, 하여튼, 그건 별일은 아니고. 잘 자. 언니가 싱끗 웃어 보이더니 제 방문을 닫아주었어요. 몇분 뒤에 언니가 침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났고요. 그럼, 밤에, 늘 침실문을 잠급니까? 홈즈가 물었다. 네, 언제나요? 그건 왜죠? 개부가 치타와 개코 원숭이를 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잠그고 자지 않으면 영 불안하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렴풋한 예감 같은 게 들었거든요. 줄리아와 제가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밀접한 사이인 두 영혼이 얼마나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홈즈 씨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궂은 밤이었습니다. 밤새 바람이 울부짖고 빗줄기가 무섭게 유리창을 두들겨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비바람 소리 사이로 잔뜩 겁을 먹은 여자의 새된 비명 소리가 들리더군요. 줄리아가 지르는 비명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쇼를 걸치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제 방문을 막 열었을 때, 줄리아가 말했던 나직한 휘파람 소리 같은 걸 들은 듯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금속 물체가 떨어진 것 같은 소리도 났고요. 복도로 달려갔더니 줄리아의 방문 자물쇠가 열리고 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겁에 질린 채 바라보고만 있었죠. 이윽고 나타난 건 줄리아였어요. 복도의 등불이 비치고 있는 줄리아의 모습은 공포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두 팔을 허우적거렸는데 휘청거리는 그 모습이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제가 얼른 달려가서 줄리아를 끌어안았지만 그녀는 다리에 맥이 풀렸는지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어디가 아픈지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마구 몸부림을 쳤는데 팔다리가 무섭게 경련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제가 곁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더니 제가 몸을 숙여 가까이 가자 벼랑간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그 목소리는 평생이 잊지 못할 겁니다. 헬렌, 그건 띠였어, 얼룩 띠. 줄리아는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박사의 방을 가리키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경련이 일어나서 말이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불을 소리쳐 부르면서 달려갔죠. 개부는 실내복 차림으로 침실에서 허겁지겁 나왔는데 그가 다가갔을 때 줄리아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개부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줄리아의 입에 브랜드를 흘려 넣었습니다. 마을에서 의사도 불러왔지만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었어요. 줄리아는 다시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서서히 세약해져 결국 죽음을 맞았답니다. 사랑하는 줄리아는 그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휘파람과 금속성 소리를 들었습니까? 확실합니까? 홈즈가 말했다. 검시관도. 저에게 그걸 묻더군요. 그 소리는 제 머릿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세차게 비바람이 부는 날씨였고, 낡은 집이 삐걱거리기까지 했으니까, 어쩌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줄리아는 옷을 제대로 다 입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잠옷바람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타고 남은 성냥개비를, 왼손으로는 성냥갑을 쥐고 있었어요. 뭔가에 놀라서 성냥불을 켜고 주위를 살펴본 모양이군요. 그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시관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검시관은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로일럽 박사가 나쁜 행동거지로 악명을 얻은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납득할 만한 사인을 찾아낼 순 없었어요. 제가 본게 맞다면 침실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창문은 새창살이 달린 구식 덮문으로 막혀 있었고요. 밤에는 덮문을 항상 닫습니다. 벽을 두드려 보기도 했는데 모든 벽이 다 매우 단단했어요. 방바닥도 철저하게 조사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에 넓은 굴뚝이 있긴 했지만 그건 네 개의 커다란 꺽쇠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아는 제 앞에 와서 쓰러질 때까지 그 방에 혼자 있었던 게 틀림 없습니다. 게다가 폭행을 당하거나 한 흔적도 전혀 없거든요. 독살일지도 모르죠. 의사들이 그 가능성을 두고 검사해 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걸요. 그렇다면, 당신은 줄리아의 사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 때문이 아닐까 생각돼요. 뭐가 그렇게 끔찍하게 공포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줄리아가 사망한 날도 농장에 집시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네. 집시들은 거의 항상 있는 편이에요. 아, 참. 그런데 그띠 말입니다. 얼룩띠라는 게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그건 줄리아가 의식이 불분명한 채 헛소리를 한게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그건 띠가 아니라 때. 다시 말하면 농장에서 천막을 치고 지내는 집시들 떼거리를 가리킨 걸지도 몰라요. 얼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많은 집시들이 얼룩덜룩한 수건을 머리에 쓰고 있으니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홈즈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로군요. 뭐, 그건, 그렇고, 하시던 얘기를 계속해 보시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보다 훨씬 더 외로운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한달 전인가 몇년 전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친구를 지냈던 분께 기쁘게도 청혼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미티지 퍼시 아미티지라고 합니다. 리딩 근처에 크레인 워터에 사는 아미티지 씨의 둘째 아들이에요. 개분는 결혼에 반대하지 않아서 우리는 올봄에 결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장원 서쪽에 있는 부석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침실 벽에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저는 줄리아가 쓰던 침실로 옮기게 됐죠. 줄리아의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간밤에 저는 줄리아의 비극적인 죽음을 생각하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줄리아의 죽음을 예고한 바로 그 나직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움에 질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등에 불을 밝혔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차려 입고 동이 트길 기다려서 몰래 집을 빠져나온 겁니다. 맞은편에 있는 크라우인 여관에서 이륜 마차를 잡아타고 레도헤드 역으로 갔지요. 오직 홈즈 씨를 만나서 조언을 듣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다예요. 그게 아니죠. 당신은 계부를 감싸기 위해서 숨기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홈즈는 무릎에 손을 얹고 있는 우리의 손님에게 다가가 검은 레이스 장식이 달린 소매를 걷어올렸다. 하얀 손목에 다섯 개의 점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손가락 자국이었다. 계부가 당신을 학대하고 있군요. 숙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상처난 손목을 소매로 가리며 말했다. 계부는 좀 거친 성미예요. 본인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잘 모르시나 봐요.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홈즈는 두 손으로 턱을 고이고 벽난로에서 타닥거리며 타들어가는 불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몹시 까다로운 사건이군요. 이에 꼭 홈즈가 입을 열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지만 미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토크모론에 방문하면 개부 모르게 침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마침 개부가 아주 중요한 볼 일이 있다면서 시내에 나갈 거라고 하셨어요. 아마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홈즈 씨를 방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정부가 한명 있긴 한데, 나이도 많고 굶떠서 제가 쉽게 따돌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거 잘 됐군요. 왓슨, 자네 이 여행이 싫은 건 아니겠지.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럼 같이 가세. 노일러디앙은 이제 뭘 하실 겁니까? 시내에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정어쯤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두 분이 오실 시간에 맞춰서 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일찍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할 일이 몇 가지 있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아침을 함께 드시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 걱정거리를 털어놨더니 벌써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다시 뵙지요. 그녀는 짙은 검정색 페일로 얼굴을 가리고 미끄러지듯 거실을 빠져나갔다. 왓슨, 자네는 지금 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셜록홈즈가 이제야 의자 등받이에 편안히 등을 기대며 물었다. 내 생각엔 정말 암담하고 불길한 사건으로 보이네만. 그렇지. 매우 암담하고 매우 불길한 사건이지. 방바닥과 벽에 아무 문제가 없고, 방문이나 창문, 굴뚝으로도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다는 저 숙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언니는 알수 없는 죽음을 맞을 때 혼자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네. 그렇다면, 왓슨. 밤중에 들었다는 휘파람 소리는 뭘까? 그녀가 죽어가면서 이상한 말을 남겼다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일까? 글쎄, 난 전혀 모르겠네. 얘기를 종합해 보세. 한밤에 휘파람 소리가 들렸네. 그 박사라는 사람에겐. 친하게 지내는 한 무리의 집시들이 있고 박사는 의붓딸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네. 줄리아는 죽기 전에 무슨 떼거리를 의미하는 듯한 말을 남겼네. 마지막으로 헬렌 스토너 양은 뭔가 금속 물체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덧문에 새창살 하나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일지도 모르네.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다 보면 뭔가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보네. 홈즈, 자네의 말대로라면 집시들이 무슨 일을 꾸몄다는 건가? 그거야. 알수 없지. 그 이론에는 뭔가 허점이 많아 보이는걸. 내 생각도 그렇다네, 왓슨. 오늘 스토크모론에 가려는 것도 그 때문일세. 과연 이 허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허점을 안고도 사건을 풀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네. 3장. 괴력의 사나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홈즈가 갑자기 날카로운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다. 그때 벼랑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덩치가 큰 남자가 문지방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중산모를 쓰고 긴 프로코트와 무릎 밑까지 감싼 각반 차림에 한 손에는 사냥용 말채찍을 들고 있었다. 의사나 변호사가 입을만한 점잖은 옷에 농부의 옷차림이 뒤섞인 듯한 이상한 차림새였다. 키가 얼마나 큰지 모자 꼭대기가 문 윗면에 스칠 정도였고 체격이 옆으로도 딱 벌어져 자칫 문틀에 꽉낄것 같았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넓적한 얼굴에는 잔뜩 주름이 져 있었고 햇빛에 그을려 피부는 누런 편이었다. 그 얼굴에 주체하지 못할 분노가 어려 있었다. 성이 나서 노랗게 이글거리는 듯한 움푹 들어간 두 눈과 날카롭게 솟아오른 가는 콧날은 맹수 같은 인상을 풍겼다. 덱들 중에서 누가 험지여? 느닷없이 나타난 도깨비 같은 남자가 물었다. 접니다만, 저를 아시는 모양인데, 신사부는 누구십니까? 내 친구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스토크모론의 그라임스비 로일럿 박사라고 하오. 아, 박사님, 이리로 앉으십시오. 홈즈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앉을 생각 같은 건 없소. 내 의붓딸이 여기 다녀갔지. 나는 그 애를 뒤따라 왔소. 그 애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한 거요? 계절이 예년보다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 애가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물었소. 노인이 사납게 소리쳤다. 그런데도 크로커스는 만발할 것 같다고 하던데요. 내 친구는 대수롭지 않은 틀어 딴청을 부렸다.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새로운 손님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채찍을 흔들어 보였다. 너, 내가 널 모를 줄 아냐? 나는 진작에 너에 대해 들은 적이 있지. 참경꾼 홈즈. 그래도 내 친구는 빙긋이 웃기만 했다. 간섭쟁이 홈즈. 홈즈의 미소가 더 번져갔다. 런던 경찰국 똘마니 홈즈. 홈즈는 유쾌하다는 듯이 껄껄 웃었다. 말씀도, 참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군요. 나가실 때는 문을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소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오거든요. 홈즈가 말했다. 어림없는 소리. 할 말은 다 하고 갈 테다. 너 감히 내 일에 간섭할 생각은 하지도 마. 내 의붓딸 헬레니. 여기 다녀간 것다 알고 있다. 내가 뒤를 따라왔으니까. 나와 정면으로 붙었다간 너 같은 놈은 뼈도 못 줄일 거다. 자, 이걸 봐. 그는 재빠르게 앞으로 걸어가서 우람한 갈색 손으로 쇠프지깽이를 움켜쥐고 둥글게 구부러뜨렸다. 어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너, 내가 지켜볼 거다. 그는 으르렁대며 으름장을 놓고는 부지깽이를 벽난로 안에 집어던지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제법 귀여운 구석이 있군 그래.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내 덩치가 우람한 편은 아니지만. 저 영감님이 더 오래 있었으면 내 완력도 그의 못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일세. 홈즈는 그렇게 말하면서 새 부직갱이를 집어들었다. 그가 한 차례 힘을 주자 부직갱이는 원래대로 펴졌다. 나를 경찰 따위와 혼동하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군. 하지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더욱 승부욕이 생기는 걸. 조심성 없이 저 악당에게 딜을 밟힌 우리의 의뢰인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 되는군. 왓슨, 그럼 이제 우린 아침을 드는 게 어떤가? 식사를 하고 나서 나는 민법학사회관까지 슬슬 걸어가서 이 사건에 도움이 될 자료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네. 4장 결혼과 이혼장. 홍지가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오후 1시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는 글자와 숫자를 마구 휘갈겨 쓴 파란색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로일러 박사의 사망한 부인의 유언장을 찾아봤다네. 유언장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투자에게 시가가 어떤지를 알아봐야 했지. 부인이 세상을 떠날 당시만 해도 1100파운드였던 총수입이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750파운드도 되지 않더군. 두 딸이 결혼한다면 각자 물려받는 금액이 250파운드씩일세. 그러니 둘다 결혼을 했다간 그 영감에겐 푼돈만 남게 되는 걸세. 딸 하나만 결혼하더라도 금전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을 거네. 오전에 이걸 알아보길 잘했지. 그에게는 딸들의 결혼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강력한 동기가 있음이 밝혀진 셈이니까. 왓슨, 이 일은 너무나도 심각해서 우리가 잠시도 꾸물거릴 시간이 없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가 알아버렸으니 더욱 그렇지. 자네가 준비되는 대로 마차를 불러서 워털루로 떠나세. 그리고 자네 권총을 가져갔으면 싶네만. 새 부지깽이를 엿가락 주무르듯 휘어버리는 신사와 한판 붙으려면 엘리 넘버트 정도는 준비해야 할걸세. 거기에 칫솔을 덤으로 가져가면 될 거야. 워털류역에 도착한 우리는 운 좋게도 레더헤드행 열차를 곧바로 탈수 있었다. 레더헤드에 내린 다음 역전여관에서 경마차를 타고 아름다운 서리주 시골길을 7, 8km쯤 달려갔다. 날씨는 무척이나 화창했다. 눈부신 햇빛이 내리쬐는 하늘에는 양떼 같은 구름이 몇점 떠있었다. 숲과 길가의 생울타리는 이제 막 녹음이 푸르러 가기 시작했고. 대기 중에는 촉촉한 대지의 상쾌한 냄새가 떠돌았다. 예감이 좋지 않은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우리 앞에 이토록 달콤한 봄날의 기운이 펼쳐진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이상야릇한 기분이 들게 했다. 경마차 앞자리에 앉은 내 친구는 팔짱을 끼고 눈이 가려질 정도로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턱이 가슴에 닿을 만큼. 고개를 푹 숙이고 매우 깊은 상념에 빠져들어 있었다. 그러다 돌연 그가 움찔 놀라더니 내 어깨를 툭 치며 풀밭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워슨 저길 보게. 홈즈가 말했다. 울타리를 들은 숲이 완만한 비탈로 이어지더니 비탈의 맹꼭대기쯤에서는 무성하게 우거진 숲이 되어있었다. 나뭇가지들 사이로 몹시 낡은 저택의 높은 지붕과 회색 박궁 지붕이 보였다. 스토크 모론에 다 왔소? 홈즈가 마부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그라임스비 로일러 박사의 저택이지요. 마부가 대답했다. 저 저택의 일부를 수리 중인데 우리는 저 집에 가는 길이요. 홈즈가 말했다. 마을은 저깁니다. 마부가 왼쪽으로 멀리 보이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붕들을 가리켰다. 마을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저 집이 목적이시라면 저 울타리 계단을 넘어가서 들길로 걸어가시는 편이 더 빠를 겁니다. 저기, 숙녀분이 걸어오고 있는 곳 말입니다. 저 아가씨는 스토너 양인 것 같군. 홈즈가 손으로 눈 위에다 차양을 치고 마부가 가리킨 쪽을 바라보았다. 마차에서 내린 우리가 요금을 내자 경마차는 덜컹대는 소리를 내며 레드헤드로 길을 돌렸다. 우리가 건축이나 뭔가 다른 일과 관계된 용무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도록 저 마부에게 둘러댄 걸세. 홍즈가 울타리 계단을 올라가며 설명했다. 그러면 곤란한 소문이 퍼지지 않을 테니까 말일세. 아 스토너 양, 안녕하십니까. 약속한 대로 때 맞춰 왔습니다. 아침에 만난 우리의 손님은. 한급히 다가오더니 우리를 보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두 분을 애타게 기다렸답니다. 마침 잘 됐어요. 개분는 시내에 나가셨는데 아마 저녁 때나 되어야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로일럽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홈즈가 아침에 로일럽 박사가 방문한 일에 대해 간단히 말해 주었다. 귀를 기울여 듣던 스토너 양은 입술까지 창백해졌다. 세상에 그분이 내 뒤를 밟았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만만히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저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돌아오시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는 자기 방어를 하느라 바쁠 겁니다. 그보다 더 만만치 않은 사람이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스토너 양은 오늘 밤 계부가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히 문단속을 하십시오. 만약 그가 폭력을 사용하면 해로의 이모댁으로 가 계십시오. 이제 우린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남은 시간을 알뜰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침실들을 보여주시죠. 5장 침실의 비밀. 저택은 이끼가 촘촘하게 달라붙은 회색 석조 건물이었다. 중앙에 높은 건물이 솟아 있고 그 양쪽으로 개의 집게발 같은 부석 건물이 붙어있었다. 왼쪽의 부석 건물은 유리창이 모두 깨져 나무 판자로 창문을 막아놓은 상태였고 지붕도 한쪽이 푹 내려앉아서 마치 폐가를 보는 느낌을 주었다. 가운데 있는 건물 상태도 나을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오른쪽 부석 건물은 제법 새것처럼 보였는데 창문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굴뚝에서는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거기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돌벽이 무너진 오른쪽 끝 벽에는 비계가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가 보러 갔을 때에는 공사하는 인부들의 모습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제대로 깎은 적이 없는 듯한 잔디밭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며 침실 창 바깥쪽을 유심히 살폈다. 이쪽 방은 당신이 쓰던 침실이고, 가운데가 줄리아가 쓰던 침실이었고, 가운데 건물에 인접해 있는 방이 로일럽 박사의 침실이로군요. 네. 하지만 지금 제가 쓰는 방은 줄리아가 쓰던 가운데 침실이에요. 수리 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끝 벽은 굳이 수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를 제 방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참 의미심장한 말이군요. 자, 이 부속 건물의 뒤쪽은 복도로 통하고 그 복도에 침실들 출입문이 있다고 했지요. 복도에도 물론 창문이 나 있을 테죠. 네, 하지만 아주 작은 창이라 그리로 사람이 드나들 수는 없어요. 좋습니다. 밤에는 방문을 잠갔으니 그쪽으로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하셨고요. 그럼, 이제 방에 들어가서 덧문을 닫아 봐 주시겠습니까? 스토너 양은 홈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열린 창문을 이미 꼼꼼히 살펴본 홈즈는 닫혀 있는 덧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홈즈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창틀에는 작은 칼날을 집어 넣어 덤문 빗장을 들어올릴 만한 좁은 틈조차 없었다. 그러고 나자 홈즈는 돋보기로 경첩 부분을 살펴보았다. 새로 되어 있는 경첩은 육중한 벽돌담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이런 내가 세운 가설에 허점이 있는 게 틀림없군. 잠겨 있는 덤문을 열수 있는 길이 없군 그래. 그렇다면 안에서 실마리를 풀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네. 홈즈는 곤란하다는 듯 턱을 극적거리며 말했다. 작은 옆문으로 들어가자 회치를 한 흰색 복도가 나왔다. 이 복도로 세 개의 침실문이 나 있었다. 홈즈가 세 번째 침실은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아 우리는 곧장 두 번째 침실로 들어갔다. 스토너 양이 최근에 쓰고 있는 침실로. 그녀의 언니가 죽음을 맞이한 그 침실이었다. 아담하고 검소한 실내는 낮은 천장에 옛날 시골집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벽난로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갈색 서랍장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 구석에는 흰색 시트로 덮인 좁은 침대가 있었다. 창문 왼쪽에 화장대가 있고, 방 한가운데 직사각형에 카펫이 깔려있는 것 외에는 방 안에 있는 가구라고 해봐야 두 개의 작은 고리버들 의자가 전부였다. 벽에 둘러진 패널과 마루는 벌레 먹은 갈색 떡갈나무 재질이었는데, 워낙 오래되고 색이 바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처음 건물을 지었을 때 이후로 전혀 손대지 않은 것 같았다. 홈즈는 구석에서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은 채방 내부를 위 아래 좌우로 눈길을 주며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스토너 양, 저 당김줄은 누구를 부를 때 쓰는 건가요? 이윽고 홈즈가 당김줄을 가리키며 물었다. 침대 옆에 드리워져 있는 굵은 당김줄은 매우 길어서 줄 끝에 달린 장식술이 베개 위에 닿아 있었다. 가정부 방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방에 있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새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맞아요. 두어 해쯤 전에 설치했으니까요. 줄리아가 설치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줄리아는 그 줄을 쓴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해야 할게 있으면 누구를 불러서 시키지 않고 직접 했거든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저 멋진 당김줄은 아무 쓸모가 없었단 말이군요. 실례지만 잠시 이 마룻바닥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홈지는 손에 돋보기를 들고 엎드리더니 이쪽 저쪽으로 날렵하게 기어다니며 마루 틈새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벽의 패널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가서 한참 동안 침대를 바라보고 있다가 위아래로 눈동자를 굴리며 벽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손으로 당김줄을 잡고는 세개 잡아당겼다. 이런, 이거 먹통이군요. 아, 안 울리나요? 그렇습니다. 아예 끊겨있군요. 이거 참 재미있군요. 작은 환기구 바로 위에 있는 고리에 줄을 그냥 묶어놓은 게 보입니다. 어머, 그래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는걸요.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이 방에는 몇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으로 한심하게도 환기구를 다른 방 쪽으로 냈습니다. 창 밖으로 환기구를 내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환기구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스토너 양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김줄을 달았을 때 같이 설치했을 겁니다. 네, 그 무렵에 자질구레한 공사를 몇 가지 했거든요. 그 공사의 성격이 여간 흥미를 끄는 게 아닙니다. 당김줄은 울리지도 않고, 환기구는 환기가 되지 않는다니. 스토너 양, 괜찮으시다면 이제 다른 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라임스비 로일럽 박사의 방은 의붓딸의 방보다는 큰 편이었으나 가구는 마찬가지로 매우 소박했다. 야전침대, 주로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는 작은 나무 책꽂이, 침대 옆에 놓인 소파. 벽에 붙여놓은 평범해 보이는 나무 의자. 그리고 유난히 눈에 띄는 커다란 철제 금고 정도였다. 홈즈는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이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홈즈가 금고를 톡톡 치며 물었다. 문서가 들었어요. 아, 내부를 본 적이 있으시군요. 몇년 전에 딱한 번이요. 문서로 가득 차 있었던 기억이 나요. 가령, 고양이라도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그럴리가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홈즈는 금고 위에 놓인 작은 우유 접시를 들어 보였다. 하지만 우린 고양이를 기르지 않는 걸요. 물론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치타와 개코 원숭이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치타가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덩치 큰 치타에겐 우유 한 접시로는 간에 기별도 안갈것 같은데요. 그런 뜻으로 한 가지 확실하게 짚어두고 싶군요. 홈즈는 나무 의자 앞에 웅크리고 앉더니 걸터앉는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됐습니다. 홈즈는 일어나서 주머니에 돋보기를 넣으며 말했다. 이런,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있군요. 홈즈가 보고 있는 것은 침대 귀퉁이에 걸려있는 작은 채찍이었다. 특이하게도 그 채찍은 고리 모양으로 둥글게 말려 있었다. 왓슨, 이게 뭘로 보이나? 그냥 보통 채찍 아닌가? 하지만 왜 둥글게 말아 놨는지는 모르겠네. 이건 평범한 채찍이 아닐세. 정말이지 참 무서운 세상이군. 머리 좋은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머리를 쓰는 것만큼 악독한 짓도 없지. 스토너 양 이만하면 충분히 본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잔디밭으로 좀 나가볼까요? 나는 조사 현장에서 돌아서는 홈즈의 표정이 그토록 어둡고 심각한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잔디밭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며 거닐었다. 스토너 양도 나도 홈즈가 상념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마침내 홈즈가 입을 열었다. 스토너 양, 모든 점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제 말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네, 말씀대로 하겠어요.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우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반드시 하시는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이 친구와 함께 당신 방에서 오늘 밤을 보낼 것입니다. 스토너 양과 나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홈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얘기해 드리죠. 저기 보이는 게 마을 여관이죠. 네, 저건 크라운인 여관이에요. 그렇군요. 저기에서는 당신의 방 창문이 보입니까? 네, 개부가 귀가 하거든. 당신은 두통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방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밤이 되어 괴부가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거든. 덧문을 열고 창문 빗장도 빼놓고 창문에 등불을 놓아두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필요한 물건들을 몇 가지 챙겨서 전에 쓰던 방으로 가십시오. 수리 중이라곤 하지만 하룻밤 정도 지내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네, 뭐 그거야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가 당신 대신 오늘 밤그 방에서 밤을 보내면서 이상한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원인을 알아낼 겁니다. 홈즈 씨.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닌가요? 스토너양이한 손으로 내 친구의 소매를 잡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리아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말씀 좀해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생각이 맞는지 줄리아가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라서 죽은 건지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줄리아의 사인이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게제 추측입니다. 자, 스토너 양 그럼 이제 우린 떠나야겠습니다. 로일러 박사가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보면 모든 일이 어그러질 테니까요. 그럼 용기를 내십시오, 스토너 양.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곧 위험을 몰아낼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요. 6장 뜻밖의 함정. 크라운인 여관에 투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2층에 거실과 침실이 딸린 객실이 있었기에 창문으로 스토크모런 장원의 대문과 사람이 살고 있는 부속 건물을 볼수 있었다. 해질녘이 되자 우리는 그라임스비 로일러 박사를 태운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차를 모는 소년의 작은 체구와 비교되어 그의 거구가 몹시도 우람해 보였다. 소년이 무거운 철문을 여느라 한참 끙끙거리자 박사가 호통을 치며 주먹을 흔들며 의르대는 모습이 우리가 있는 창문에서도 똑똑히 보였다. 경마차가 대문으로 들어가고 몇 분이 지나자 나무들 사이로 웬 불빛이 새어나왔다. 거실의 등불을 밝힌 듯했다. 왓슨, 오늘 밤의 모험에 자네를 끌어들여도 될지, 난 정말 망설여진다네. 어둠이 짙어져가는 가운데 홈즈가 말했다. 이건 분명 위험한 일이거든. 홈즈, 내가 도움이 되긴 하겠나? 물론, 자네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그렇다면, 당연히 함께 가야지. 정말 고맙네, 왓슨.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자네는 그 방에서 내가 본것 이상의 어떤 것들을 본 모양이군. 뭐, 그건 아닐세. 내가 본 것을 자네가 못 보았을 리는 없지. 다만, 내가 좀더 많은 추리를 하긴 했을 걸세. 내 눈에 이상한 건그 당김줄밖에 없었는데 사실 난 그게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네도 환기구도 봤잖은가? 보기야 봤지. 하지만 두 침실 사이에 그렇게 작은 구멍 하나가 나 있는 게뭐 그렇게 별다른 일인가 싶던 걸. 쥐한 마리도 못 지나갈 만큼 아주 작은 구멍이 잖나 왓슨, 나는 스토크모론에 오기 전부터 저런 환기구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네. 그런가? 거참, 말도 안 되네. 사실이네, 왓슨. 스토너 양의 언니가 노일러 박사의 담배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나? 그렇다면 두방 사이에 뭔가 통해 있는 곳이 있다는 뜻 아니겠나? 하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서 검시관이 조사했을 때는 주목을 못했겠지. 나는 그게 환기구일 거라고 추리했다네. 하지만 홈즈, 그런 환기구 구멍이 있다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건가? 공교로운 일이지만, 시기가 일치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기구가 뚫리고, 당김줄을 매달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이 사망한다. 뭔가 감이 오지 않는가, 자넨? 글쎄, 자네가 말한 것들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건지 나는 통 모르겠는걸? 그 침대의 말일세. 예사롭지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걸 자넨 알아차리지 못했나? 뭔데 그러나 홍주? 침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네. 자넨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은 침대를 본적 있나? 글쎄 못 봤네만. 죽은 숙녀는 침대를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없었네. 침대는 항상 환기구와 당김줄이 이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밖에 있을 수 없었지. 줄은 당긴다고 해서 종이 울리는 게 아니니까 당김줄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홈즈, 자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군. 우리가 마침 맞게 왔으니 이 교묘하고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걸세.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교묘하고 끔찍하네. 의학 박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누구보다 뛰어난 범죄자가 될수 있지. 대담한데다 지식까지 뛰어나니까 말일세. 그방면에 대가를 꼽자면 파머와 프리처들을 꼽을 수 있을걸세. 그런데 우리가 대면할 이 의학 박사는 그보다 한수 위네. 하지만 왓슨, 내 생각엔 우리가 그보다 한수 위에 있네. 그래도 오늘 밤 우리는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걸세. 자, 이제 조용히 파이프나 물고 두어 시간 정도는 즐거운 일에 대해서나 생각하세. 저녁 9 시쯤. 나무들 사이로 불빛이 사라지더니 스토크 모런 장원은 온통 암흑에 휩싸였다. 지루한 시간이 흘러가 두 시간이 지나고 정각 11시가 되자 갑자기 우리 앞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였다. 왓슨스톤너 양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네." 가운데 침실의 창문에 등불이 켜졌어. 홈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밖으로 나오면서 홈즈는 여관 주인에게 밤늦게 지인에게 볼 일이 생겨 거기에서 밤을 보내게 될것 같다고 몇 마디 이야기를 했다. 잠시 후 우리가 어두운 길거리로 나서자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 앞에서 빛나는 한 줄기 노란 불빛이 어둠을 뚫고와 비쳐들며. 막중한 인물을 띈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었다. 장원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다. 수리하지 않아 낡은 그대로의 담벼락이 입을 떡 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와 잔디밭을 지나 막 창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을 주는 알수 없는 것이 월계수 간먹던 불 속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그것은 사지를 버둥거리며 민첩하게 잔디밭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홈즈, 저거 봤나? 내가 홈즈의 귀에 속삭였다. 홈즈도 나못지 않게 놀란 듯했다. 그는 엉격결에 내 손목을 힘주어 잡았다. 그러다 소리 죽여 웃음을 터뜨리고는 내 귀에 대고 말했다. 왓슨, 정말이지 못 말릴 집안일세. 그건 개코원숭이였네. 나는 로일럽 박사가 기른다는 특이한 애완동물들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치타도 있다고 했으니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를 일이었다. 홈즈를 따라 창을 넘어 신발을 벗고 침실로 들어섰을 때에야 겨우 마음이 놓였다. 내 친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덧문을 닫고 등불을 화장대 위에 얹은 뒤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낮에 와서 본 그대로였다. 그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서 손나팔을 만들더니 내 귀에만 들리도록 아주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왓슨, 작은 소리라도 냈다간 일을 망치게 되네. 나는 잘 알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는 불을 끈 채로 앉아 있어야 하네. 로일러 박사가 환기구를 통해서 불빛을 볼 수도 있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왓슨, 잠들지 말게나. 그랬다간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필요할지도 모르니 권총을 준비해 두게. 나는 침대에 앉아 있을 테니 자는 의자에 앉도록 하게. 나는 권총을 꺼내 화장대 가장자리에 올려놓았다. 홍지는 길고 가는 회초리를 가져와서는 자기 옆에 침대에 올려두었다. 그 옆에는 성냥갑과 뭉툭한 양초 하나를 함께 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등불을 끄자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되었다. 이날의 불길한 불침범을 나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우리 사이에는 교교한 침묵만이 흘렀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내 친구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나처럼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눈을 부릅뜬 채 앉아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덧문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시로라기 같은 불빛 한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했다. 바깥에서는 이따금 밤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우리가 있는 창문 가까이에서 길게 이어졌다. 정말로 치타를 풀어놓고 기르는 모양이었다. 15분마다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깊은 울림으로 들려왔다. 나는 정말이지 15분이 그렇게 긴 시간인 줄은 처음 알았다.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1시, 2시, 3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침묵 속에 앉아있기만 했다. 갑자기 환기구 쪽에서 순간적으로 불빛이 반짝 비치는 듯 했다. 빛은 곧 사라졌으나 불 붙은 기름 냄새와 달구어진 세부치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옆방에서 누군가 각등에 불을 밝힌 모양이었다. 뭔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냄새는 오히려 더 진해졌다. 30분 동안 나는 길을 쫑긋 세운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갑자기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주전자에서 물이 끓을 때한 줄기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홈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성냥불을 켜더니 회초리로 당김줄을 힘껏 내리쳤다. 왓슨, 자네도 봤나? 그걸 봤냐고. 홈즈가 외쳤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홈즈가 성냥불을 켠 순간 나는 나지막하지만 뚜렷한 히파람 소리를 들었다. 피곤한 눈에 벼랑간 밝은 불빛이 비치는 바람에 눈이 부셔서 내 친구가 회초리로 내리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보지 못했다. 하지만 두려움과 혐오가 뚜렷이 떠올라 있는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진 것만은 볼수 있었다. 홍지가 당김줄을 마구 후려치는 것을 멈추고 환기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한밤의 깊은 침묵을 깨뜨리는 비명이 들렸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소름끼치는 무서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비명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 하더니 공포와 분노, 통증이 뒤섞인 끔찍한 절규가 되어 사방에 울려 퍼졌다. 나중에 들으니 이 절규는 아랫마을은 물론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잠자던 사람들까지 깨울 정도로 컸다고 한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명소리의 마지막 메아리가 침묵 속에 사라질 때까지 나는 우드커니 선채 눈을 크게 뜨고 홈즈를 바라보았고, 홈즈 역시 나와 똑같은 자세로 나를 바라보았다. 홈즈,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지. 홈즈가 대답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었던 모양일세. 이제 권총을 가지고 로일러 박사의 방으로 가보세. 홈즈가 무거운 표정으로 등불을 밝혀들고 앞서서 복도로 나갔다. 그가 박사의 침실 문을 두번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홈즈는 문 손잡이를 돌려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나도 공이 시기를 당겨 놓은 권총을 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방에 들어간 우리는 두번 다시 볼수 없을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다. 가리개가 반쯤 열린 채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각등 불빛에 비쳐 빠끔 열려 있는 철제 금고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탁자 옆에 있는 나무 의자에 그라임스비 로일럽 박사가 회색 실내복 바람으로 앉아 있었다. 발목에 맨살이 드러나 있었는데 두 발에 굽이 없는 터키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무릎에는 손잡이가 짧고 끈이 긴 채찍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낮에 봤던 바로 그 채찍이었다. 턱을 위로 쳐들고 있는 그의 두 눈은 천장 모서리 한 곳을 빤히 바라보느라 고정되어 있었다. 이마에는 갈색 얼룩 무늬가 있는 독특한 노란색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띠는 매우 단단하게 여며져 그의 머리를 재고 있는 듯 보였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에게선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느낄 수 있는 기척이나 움직임 같은 것이 없었다. 왓슨, 머리띠를 보게. 얼룩띠야. 홈즈가 말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박사의 머리에 감겨있던 이상한 머리띠가 스르르 풀리더니 그의 머리카락 안에서 끔찍한 모습의 독사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대가리를 쳐들고 목을 공처럼 부풀렸다. 저건... 늪살모사로군. 인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이지. 물린 지 10초도 되지 않아 사망했군.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고 남을 빠뜨리려고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지. 왓슨. 저 뱀을 당장 원래 살던 굴에 가두고 스톤 호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 주 경찰에 신고하세. 그렇게 말하면서 홈즈는 죽은 남자의 무릎에 놓여있는 채찍을 얼른 집어들어 채찍구리를 뱀의 목에 걸었다. 딸이를 틀고 있던 무시무시한 자리에서 뱀을 들어올린 홈즈는 그것을 열려있는 금고에 던져넣고 얼른 문을 닫았다. 7장 추리의 정석 스토크 모론 장원의 그라임스비 로일러 박사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은 여태까지 내가 기술한 것과 같다. 이야기가 벌써 너무 길어진 듯해 이쯤 해두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스토노 양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비극적인 사실을 전했는지 해로에 살고 있는 선량한 이모가 그녀를 돌봐줄 수 있도록 스토너 양을 어떻게 아침 기차에 태워 보냈는지, 로일럿 박사가 위험한 애완동물을 곁에 두고 있다가 그만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느림보 같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이 지면에다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채 알아차리지 못한, 사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튿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홈즈가 부연 설명을 해 주었다. 왓슨, 나는 처음에 완전히 빗나간 결론을 내렸다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지. 줄리아가 성냥불을 켜고 언뜻 본 것을 설명한 그 말. 그러니까, 띠라고 한 말을 집시들이 있었던 것 때문에 때라고 잘못 생각한 걸세. 뭐, 그것도 무리가 아니지. 하지만 그 방에 머무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몰라도 그게 창문이나 방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지자. 나는 곧바로 그 결론을 폐기했다네. 그런 융통성은 내 장점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곧그 환기구와 침대 머리맡까지 내려오는 그 당김줄을 눈여겨보았네. 당김줄이 울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자 나는 그 줄이 환기구에서 침대까지를 연결하는 어떤 다리구실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했다네. 그러자 즉시 뱀이 떠올랐네. 그건 또 인도에서 로일러 박사에게 동물을 보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도 연관되지. 내가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었네. 어떤 화학검사로도 발견해낼 수 없는 독을 사용한다는 작상은 동양에서 훈련을 받은 머리가 좋고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떠올릴 법한 생각이지. 그런 독이 즉시 효과를 낸다는 사실도 그의 마음을 충족시켰을 걸세. 보통 예리하지 않은 안목을 가진 검시간이 아닌 다음에야. 독이 빨이 박힌 두 개의 작은 자국을 알아보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 그 다음으로 나는 줄리아가 들었다는 그 휘파람 소리에 대해 생각했다네. 동이 튼 뒤에도 뱀이 그 방에 머물러 있다가 발각되지 않도록 도로 불러들일 필요가 있었을 걸세. 불러들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봤던 우유를 이용했겠지.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환기구로 뱀을 들여보낸 다음 밧줄을 타고 침대까지 가도록 했을 걸세. 뱀이 자고 있는 사람을 물 수도 있고 안물 수도 있었겠지. 며칠 동안은 줄리아가 물리지 않고 무사히 보냈던 모양이지만 얼마 못가 물리고 말 운명이었던 거지. 나는 박사의 방에 들어가 보기 전에 이미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네. 그의 방에 있는 의자를 조사해 보니 그가 의자를 밟고 올라서곤 했다는 걸알수 있었네. 환기구로 뱀을 통과시키려면 의자에 올라서야 했던 거지. 금고와 우유 접시 고리가 달린 채찍을 본 순간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한 점의 의욕까지 다 씻어낼 수 있었네. 스토너양이 들었다는 금속 물체가 내는 소리는 그녀의 계부가 금고에 뱀을 집어넣은 다음 금고 문을 서둘러 닫을 때난 소리였을 거야.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내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네도 잘알 걸세. 나는 뱀이 씩씩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린 자네도 들었겠지. 그래서 나는 즉각 불을 밝히고 공격을 한 거라네. 그래서 뱀이 환기구로 다시 돌아간 거군. 그렇지 왓슨. 그리고 옆 방에 있던 주인을 물어버린 거지. 내가 휘두른 회초리에 맞고 성이난 뱀은 도망가서 처음 맞닥뜨린 사람을 공격한 걸세. 그러니 나는 그라임스비 로일러 박사의 죽음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도 할수 있지. 하지만 그게... 별달리,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네.